아빠가 게살버거를 하나 해줄게. 우와, 오. 게살버거? 게살버거는 뭐예요? 게살버거? 아, 게살버거. 게살을 발라가지고. 옥수수 캔, 부추, 마요네즈. 아, 저렇게? 패티를 만드시는구나. 와, 그냥 여기 흰쌀 밥에 먹어도 맛있겠다. 쪼르르. 아, 맛있겠다. 아, 양상추를 이렇게, 양상추를 이렇게 해서.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와, 이거 사고다. 와. 어머, 잘한다. 이거 한번 먹어봐. 언니, 저게 게맛살이 아니고 아까 홍게 직접 형님이 발라, 발라셔가지고. 이게 뭐야, 이거? 게살버거. 아, 아니, 누구? 살바버. 오, 맛있게 먹는다. 오! 오! 와, 미쳤다. 미쳤어? 와. 아, 너무 맛있겠다. 와, 맛있겠다. 안 맛있을 수가 없겠다. 라면은 언제 해요? 라면은 지금 합니다. 라면은 지금 합니다. 예쁨 받으려고 막. 애들은 끝없이 까불어줘야 돼요. 삼촌은 아주 특이한 레시피로 라면을 끓여. 어? 오? 어, 진짜? 먼저 면만 넣고 끓여. 근데 면으로 먼저 해요? 원래? 네. 아, 저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아니, 원래 그 봉지에는 수프를 먼저 만들라고 나와 있는데. 네, 그러면 수프의 본연의 맛이 많이 떨어져요. 아, 그래? 그래서 저는 수프를 맨 마지막에 넣습니다. 어, 그래요? 예. 네. 이렇게. 아, 그래. 먼저 넣어. 안에 저 안에 그 파를 먼저 넣고 저 면으로 파를 익혀. 그럼 나중에 이제 상큼한 맛이 나와. 이 면이 되게 식어서 쫄깃해져. 이제 봐봐. 아, 맞아, 맞아. 부는 거 아닌가? 안 불어요. 안 불. 물이 없어. 물이 없잖아. 물 밖으로 나왔잖아. 지금. 그러니까 안 불어. 너네도 목탕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안 불잖아. 그러니까 안 불어. 너네도 목탕 안에 들어갔다 나오면 안 불잖아. 어? 물 밖에 나오면 안 불어. 그리고 국물을 내요? 그리고 국물 넣어. 여기다가 자, 들어갑니다. 어? 야, 어, 맛있겠다. 야, 저기 하이라이트다. 아, 홍게 다리. 홍게가 들어가가지고. 저 국물은 다른 맛이 나와요, 저렇게 하면. 스프 나중에 넣는 거. 우리 애기들 먼저 불 꺼주세요. 야, 이거. 너무 맛있거든. 향. 보기만 해도 향이 느껴져, 지금. 홍게. 미쳤다. 와. 장난 아니다. 비주얼이 장난 아니네. 와, 냄새 진짜 대박이다. 냄새 진짜 대박이래. 어, 뜨거워. 나 너무 배고파. 와, 진짜 라면 땡긴다. 오, 엄지척, 엄지척, 인정, 인정. 태연아, 먹어. 많이 먹어. 태연아, 먹어. 많이 먹어. 오! 아, 어, 진짜? 와, 잘 먹는다. 맛있어? 오! 투 엄지척. 아, 형님, 국물이 진짜 맛있어요. 그럼. 이렇게 먹어야지 라면 국물이 살아있어. 아, 흡입한다, 흡입. 물가에서는 야. 라면이 최고예요. 진짜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 태희야, 그거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소화 안 되겠다. 테이블이 너무 낮은 거. 여기다 받쳐봐. 아우, 사려 깊다. 이걸 들어. 아~ 그렇지. 아버지라서 확실히 되는 거. 스위트. 오, 섬세해. 응, 유명해.